자궁이 왈 주지 불선이 불려 시지 심냐니 시 군자 오거 하류하나니 천하지 악이 개 귀연이니라. 자, 주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말기에 폭군 주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되는 거죠. 제을의 아들이 되고, 자, 미자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나 미자는 자, 서형이 되고, 자, 정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군주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주의 불선함이 주의 발불선함이 이같이 심하지는 아니했으니 이토록 심하지는 아니했으니 이거죠. 이토록 심하지는 아니했으니 왜냐? 처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했다라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래서 이로써 군자는 하류의 거처함을 미워하나니 천하지 악이 다그 하류로 몰려드는 거죠. 천하지 악이라는 건 하류로 모든 것들이 물에 휩쓸려서 다 내려가듯이 우리가 하류 인생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애초에 어디 나오냐면 바로 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해설의 제일 밑에 그 문장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시경 소화 교원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저 하류 인생들 저 소인배역에 그 참소를 당해 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리저리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그때 노래했던 시가 뭐냐면은 피하인수여 저 어떤 사람인고 거하지 미야로다. 그죠. 하수의 물가 미자입니다. 하수의 물가에 살도다라고 해서 바로 하류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하류에 사는 것을 미워하니 다시 말해서 주가 처음에 등극했을 때는 어쨌든 정치를 좀 잘하는가 싶었더니 자꾸 누구하고 어울리더라? 저 군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류의 소인배들과 어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류에 있는 소인배들과 어울리면서 그의 물들고 그래서 포악한 정치를 서슴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 군주가 벗하고 군주가 등용해서 써야 될 사람들은 바로 누구더라? 바로 군자라고 하는 그저 군자를 써야지 소인배들하고 써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요, 435쪽에 맨 위에 보면은 폭군주에 대한 그 내용 나오죠. 주의 이름은 누구다? 신이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주의 그 주임금이라고 할때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호인데요. 보면은 또 자는 수가 되고 후세에 시호를 정함에 잔의 손선. 그러니까 의리를 잔혹하게 하고, 그죠? 의리를 잔혹하고, 의리를 해치고, 그 다음에 그 선함을 덜어내는 자, 그런 사람을 주라 한다. 껑거리 주 해가지고 그 말에다 매는 그 멍에 그 끈을 얘기할 때 바로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류라고 하는 것, 그 주자 거기서 써놨죠. 지형 비하지 처요. 그죠? 지형이 저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고, 중류지 속이니, 모든 물들이 돌아가는 것이니, 유인신유, 오천지실에 자 비유하기를 사람의 몸이 저 더럽고 천한 곳에 더럽고 천함에 실지가 있음에 그 또한 악명지 소춘이라 또한 악명이 모이는 것을 악명 오명 더러운 이름 오명 뭐 다 같은 뜻이네요. 악명이 모이는 바이라 자고.